어? 아, 장갑. 아, 또, 또.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죽시트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가죽시트 복원, 우리 차량 쪽 오래 타시는 분들은 보면은 옆구리 쪽이 좀 많이 타고 내리고 하면서 해졌을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복원하는지 간단하게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대신 그런 건 안 돼요. 가죽시트가 아예 찢어졌다? 이건 안 돼요. 확 찢어져가지고 홀라당박이 안에 손 보이고 이런 상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 불러야 됩니다. 간단하게 가죽에 스크래치 난 부분에 복원하기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준비물 있어요? 준비물?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차가 있어야 되겠죠. 차가 있는데 시트가 좀 많이 해진 차량 이어야 돼요. 시트가 좀 해져가지고 조금 뭐 좀 보기 그렇다 하는 그런 차량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뭐 PPL 아니에요. 그냥 이걸 레더 페인트인데 가죽 페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뭐 네이버 같은데 가죽 페인트 하면 나와요. 그 색깔별로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제 차량은 이제 검정 차량이다 보니까 저는 검은색 페인트를 구입을 했어요. 이건 이제 가죽용 페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죽 페인트 바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얕게 바르셔야 되고요. 이 레더 페인트하고 이제 붓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거는 아예 붓이 이렇게 달려 나오더라고요. 붓이 달려 나오는 제품인데 저는 이 붓보다는 이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요거 있으면 좋습니다. 스폰지 뭐 굳이 뭐 이색깔 안 돼도 돼요. 아무거나 다 됩니다. 이거는 뭐 다이뿅 이런 데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레더 페인트하고 스펀지로 내 차의 가죽 시트 해진 부분 복원하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옆에 타세요. 자, 제 차량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죽 부분이 해졌어요. 막 뜯기고 막 보기가 안 좋아요. 자, 보통 이제 타면서 엉덩이 부분이 이쪽으로 쓸리면서 여기가 제일 많이 까지더라고요. 대부분 여기가 다 까지셨을 거야. 아마 한 3-4년 이런 타신 분들은. 자, 우선은 요 부분을 청소를 해줄게요. 전 뭐 요런 붓 되게 좋아해요. 틈새틈새. 오, 맞네. 깨끗이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알코올 솜으로 한 번 더 닦아줄게요. 유분기를 혹시라도. 알코올 솜 되게 좋아해요. 유분기를 한번 싹 닦아주겠습니다. 오, 여기도 알코올. 우와, 우와, 벌써 되게 더럽네. 자, 상처난 부위에 이렇게 알코올 솜을 한번 싹 닦아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스폰지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데다가 붓을 이렇게 싹 칠하게 되면은 붓자국이 좀 남아요. 그리고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 안 나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게 종이박스에다가 한번 칠해볼게요. 한번은 제가 붓으로 한번 칠해보고요. 그리고 한번은 제가 스폰지에다 묻혀가지고 볼까요? 방금 여기는 이제 붓으로 칠한 거고요. 어? 아, 장갑. 아, 또. 장갑 하나 사야 되겠네. 자,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여러분 보면은 얘는 좀 뭔가 이렇게 경계면이 생기는데 얘는 경계면이 없어요. 스펀지를 이렇게 또또또또 두들기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스펀지에다가 묻혀가지고 페인트를 칠해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아주고 여러분도 장갑 끼세요 진짜. 저 장갑 안 끼는 게 너무 버릇돼가지고 안 좋은 버릇인데 페인트 이렇게 묻혀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묻혀준 다음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해볼게요.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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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물감이 이제 들어가지 않게 물감이 약간 이제 굳으면은 깨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얇게 여러 번 펴발라야 돼요. 금방 깨끗해지네. 갑죽 같다, 그죠? 골고루 얇게 펴바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됐어요. 와, 금방이네. 이 가죽 페인트 하나 있으면 차 한 대분 다 칠할 것 같아. 어때요? 괜찮죠? 자, 그리고 지금 색감이 좀 진해 보이는데 마르면은 살짝 색감이 원래 이제 가죽 색깔하고 잘 어우러집니다. 자신의 시트 색깔에 맞춰가지고 구입하시면 돼요. 물론 전 블랙이니까 정말 무난한데 약간 브라운 계열 시트 타시는 분들은 좀 색깔 맞추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복원이 됐습니다. 자, 바로 타시면 안 돼요. 이거 말려야 돼요. 저 여기서 또 못 움직여. 말려야 돼, 시트. 자, 그리고 이 보조석 의자인데요. 여기는 보면은 여기 이런데 얘가 이제 펀칭이 된 시트거든요. 근데 이런데 보면은 뭐 껴있어, 이렇게. 그죠?
자, 요런 것들 우선은 이거 빼긴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조그만 이쑤시개로 눌러서 아예 안으로 넣어버릴게요. 여기도 되게 많죠. 뭐 갈색 초콜릿인가봐요 아마. 이렇게 해서 다 굳었다. 여기도 좀 보기 안 좋아요. 이게 전에 타던 형님 이거 차에다 뭘 드신 거야 또. 자, 이렇게 펀친 시트는 이 사이에 뭔가 이물질이 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쑤시개로 하나씩 눌러가지고 펀칭 사이에 낀 이물질을 없애주실 수가 있어요. 깨끗하다, 그죠?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운전석에 페인트를 칠해놨더니 이제 보조석에서 마무리 촬영을 하게 되네요. 뭐 굳이 시트 말고도 뭐 스티어링일, 핸들 같은 데 가죽이 해진 부분이라든가 긁힌 부분에서도 저 페인트를 사용해서 복원이 가능하고요. 페인팅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너무 뭉치지 않게 골고루 펴서 찍어가지고 얕게 도포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2-3일 정도 완벽한 건조가 된 다음에는 뭐 가죽 코팅제 같은 거 발라주시면 더 좋다라고 하네요. 아, 나 시트 해져가지고 보기 좀 휑했는데 이거 보고 따라해야 되겠다. 아, 똥손 가니가니도 했는데 나도 해봐야 되겠다. 정말 쉬워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됐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